그 어쨌든 9년 만에 10억이라는 목표를 네. 달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성공한 요인은 뭘까요? 그게 아까 있지만 이제 그러면서 절약을 하고 주식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부동산 올라가고 절약은 계속 하니까 1년에 3, 4천씩 모으고 주식도 하다가 이제 보면 그게 자산이 이제 부동산이 많이 했는데 8억까지 평가자산 올라가니까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상가를 사게 됐고 상가에 300 나오고 이제 카페에서 나오는 거200 되니까 한500 정도 되니까는 내가 원래 10억 정도 자산은 됐고 부동산 지금은 다시 떨어졌지만 그 아파트는 이제 그러죠. 과정은 이제 그러고 그때 보니까 이제 와이프 생각에 자산은 내 목표했던 자산 됐고 CCM도 내가 원래 했던 거한500 정도 됐으면 계속 했는데 매달 회사 나오니까. 나오는 것만큼 이제 나오는데 그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했죠. 제 목표대로 이제 10년 10억 됐으니까 이제 은퇴하겠다 하니까 당연히 동의를 안 하죠. 더 벌어. 애들도 그렇죠. 커야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5년만 더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전 약자니까 이제 5년은 그래. 어차피 합의가 와이프는 이제 그런 얘기죠. 10년 10억 모은다고 그랬지? 언제 10년 10억 모아서 은퇴한다고 그랬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나는 이 뉘앙스가 다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5년 더 다녔는데 그때 이제 합병돼가지고 1년 만에 1년 더 다녔는데 명예퇴직을 시작하는데 3년치를 주는 거예요. 그럼 바로 5년 근무한 거나 그러니까 마찬가지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그 얘기를 했더니만 그게 중요한 게 나오죠, 이제 와이프가. 그래도 안 돼. 그래 노는 거가 싫은 거죠. 그렇지. 나는 열심히 그렇죠. 일하는데 혼자 빈둥비둥 놀러 다니고 그래, 싫은 거죠. 맞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백수잖아요. 뭐가 없잖아요. 그게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30대 후반에 애 아빠인데 어디 가면은 자기는 교사 뭐 나름대로 있는데 남편 뭐 하세요 하면은 이런 것도 사회적 가치. 그렇죠. 친구들하고 만날 네, 때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고. 그걸 본질을 또 캐치하니까 아 그러면은 그럼 내가 대학원 가서 교수 되겠다. 그리고 약간 반 진심 반 저거지만은 이제 특히 지금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특강도 하니까 교양 강좌 같은 거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금 학사밖에 없는데 석사 되고 박사까지 밟아서 이렇게 재테크 관련해서 강의를 하겠다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있고 명예도 시간 있고. 강사하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남편이 뭐 하냐 물어보면 대학에서 애들 가르쳐야만 그렇지.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또 학벌이 높아졌어요. 석사까지. 그래도 뭐 즐거운 거잖아요. 본인의. 그렇죠. 은퇴는 했으니까. 근데 그 목표를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 쭉뭐 정말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을 네. 써가면서 가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위기가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위기보다는 신념이라고 그러죠. 모두가 비쌀 거예요. 이제 절약이면 자기 흔들려. 왜 그러냐면 저는 또 카페 주인장이었어요. 우리나라 2001년도 만들었지만 2003년도부터가 이제 10억 열풍이라 해서 삼성경제연구소의 10대 트렌드. 지금 보면 비트코인 열풍하고 비슷한 거죠. 그걸 원조가 되니까 이 카페가 되다 보니까 모든 언론사, 뉴스, 뭐 잡지에 다 나왔죠. 그리고 회원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식은 튀인튄 주인장이니까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맞벌이고 10년 10억을 만들겠다고 카페를 이름 거지 내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재테크 책 보면 저거 비싼 나이에 10억 벌었던 애들 책도 쓰고 막 부동산 가지고 재건축 가지고. 근데 나는 이제 원칙대로 절약하고 주식도 공부하고 부동산도 아파트 했지만 별로 재미도 못 보고 이제 이런 거죠. 가장 큰 힘이 있는데 자부감은 큰데 다른 애들은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경매한 애들 뭐 이렇게 말로 뭐 벌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흔들림 없이 내 길을 가는 거. 그게 가장 소신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렵지만 또 그게 가장 잘한 길이라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차이가 있겠네요. 나는 큰 돈을 벌겠다 목표가 아니라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겠다 이거였던 그게 거네요.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강의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그 점이에요. 목표를 제발 남도부라 해서 자존감 없는 애들이 돈 벌어서 남을 이기게 해서 벌려오는 게 말고 이렇게 지금 일상에서 우리가 평균 노동수입 500만 원인데 300, 400 가지고 살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 그러고 나의 자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런 목표를 잡고 가면은 이 일반 보편적인 재테크라고 그러죠. 저전 세계 이제 피케테가 있겠지만 자본 수익률 5%잖아요. 투자했으면 10% 정도 이 정도 수익에서 자기가 공부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대박 뭐 갭투자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다들 부동산에 다가 있죠. 저는 그렇죠. 그래 불 이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 현재의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돈을 많이 벌자 이 방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저는 그래서 걔들한테 물어봐요. 많이 찾아와요. 그 다음 길을 가면 한 50억 되고 오면 저를 찾아와요 또. 그래 내가 지금 너는 그렇게 지금 강남 살고 똘똘한 채 얘기하지만은
너는 이 지금 이런 사회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성공했듯이 네가 5살, 10살한테 똑같이 똘똘한 채 강남 얘기할 거냐? 이 사회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사회는 나쁜 사회다. 노동을 무시하거나 이런 얘기는 이제 애들한테 물어봐요. 항상 그래 너는 그렇게 그걸 자랑하지 마라.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지고 네가 공부해서 5% 10% 이런 거는 워런버핏 투자해서 저평가된 거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만은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제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 봤을 예. 때는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마음에 안 들어요. 크게 돈을 부자가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 벌겠다 그러한 방법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한 방법을 찾겠다가 아니라 예. 예, 그렇죠? 지금 인생을 나는 여유 있게 살겠다 그렇죠, 이거니까. 예. 아, 저도 좀 말씀을 나누면서 아, 이 카페의 그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 이해가 되네요. 그게 저는 그 경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라는 거는 이코노미 프리가 이제 돈 많아서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자유로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걸 그럴 유잖아요. 억압 없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얘기들 할 수 있고. 그렇겠네요. 자, 80만 명의 그 카페 회원들이 이제 전부 어쨌든 목표는 자기들도 경제적 자유인이 되고자 이제 가입을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거의 20년 가까이 18년 동안 예. 막 도와주는 예. 일을 해왔어요. 예. 하면서 왜 꿈을 이루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보실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저하고 비슷하게 보면 제가 이제 주식도 이제 잘하는 친구, 뭐 부동산이라고 다 비슷하게 보면 이제 내공이 있다고 저는 그 표현에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어떤 경제 오르면은 이제 이 사람 보는 분 이게 뭐 면접 보더라도 보듯이 그 대화 보면은 이 정도 경제 대화에서 어하면 알을 알아주는 정도 된 사람들은 제가 제 입장에서 제가 대화했는데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재산이 다 어느 경지에 있더라고요. 아. 근데 어느 질문했는데 얘기 못하는 사람들은 운밖에 없고 그 자기 원칙이 똑같이 보면 이제 투자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네. 자기의 투자의 그게 어떤 원칙이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평가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자기 스타일과 매매 원칙이든지 투자의 원칙이 있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그걸 만드는 과정이 힘들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가를 이루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의 그 결국은 재테크 이런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버는 돈을 아끼는 게 있을 거고 예. 그 번 돈을 이제 굴리는 게 있을 두 거잖아요. 가지, 굴리기.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주로 어느 쪽에 그 포커스들을 많이 맞추나요? 아, 솔직히 제일 안타까운 건 두 가지 밸런스. 저는 일단은 가장 피해 안 주는 건 절약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정 우리 가정만 들어온 건 안 쓰는 건. 저는 자본주의 게임이 이렇게 봐요. 어쨌든 기축통화 어쨌든 미국이 하지만 우리나라 다 모든 중앙은행 통화 찍지만은 계속 일반 사람들한테는 소비를 시켜서 계속 돈을 창출하고 우리는 계속 그거를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소비시키고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인데 그 게임을 이제 이해하면 이제 내가 단골 기질이 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죠. 이제 아, 쟤들은 나를 뺏으려고 하는 국가나 이렇게 적으로 보면 돼요. 회사나 착취한다. 네. 그럼 내가 안 쓸 권리는 나이가 있잖아요. 네. 회사는 내가 다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럼 그 게임을 보면 이제 다들 은행, 금융 시스템, 소비해서 뭐 브랜드 이런 거에 대해 의미를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이제 아 저렇게 포장해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행위들 저는 그걸 하면서 왜 대부분 99%는 당하지만은 안 당할 권리도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절약을 저는 굉장히 강추해요. 왜 그러냐면은 누구한테 피해주지 않고 근데 자본주의에서 500에서 암만 절약한다 기초 생활비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 가지고는 시간이 20년 걸리는 거죠. 자연들려 근데 그렇죠. 너무나 오랜 시간이니까 저는 10년에 이것 플러스 투자까지 투자는 이제 5%가 아니라 10% 정도 평균 수익률 그걸 목표로 했던 거죠. 두 가지 절약 다 70% 저축 10% 수익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게 가장 밸런스인데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저는 우리나라는 다 절약 쪽이 아니라 그 불리는 쪽에 일단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노동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재테크 저는 뭐 결론적인 게 부동산이 너무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들 절약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 삶은 막 괴리감을 느껴야 해요. 2억 모았는데 집값을 서울 집값이 평균 뭐 아파트가 6억 7억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보면 저는 제일 마음이 안 좋아요. 절약은 나쁜 게 아닌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되고 싶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나중에도 그렇게 얻고 싶지만 지금도 부자처럼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강하고. 모은 사람들도 자괴감도 크고 왜 그러면 재테크가 다른 것들이 이제 자산 보험, 버블 자산이라고 표현해지 이제 명목 자산은 어쨌든 1경 5천조가 부동산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억을 벌었어요. 7년 이용면 엄청 모은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딴 데 부동산으로 그냥 훅 한 10억 벌어온 사람이 옆에 나오면 그 느낌을 상실감. 언론에는 그 나오고 진짜 뭐 강남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 내 나이 때 어떤 30, 40대의 상실감이라는 거는 우린 주류만 나오지만 이제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희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 버블에 의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실질적인 자산의 가치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유를 얻는 거. 그렇죠. 그거는 어차피 제가 봐서는 이제 지금 이제 뒤에 공포라고 하지만 일본처럼 보면 나중에 대비해서 좋은 현상이거든요. 왜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돈을 투자해서 빌려서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 그리고 한정자산 사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에서는 그 게임을 가르치는 거고, 저는 약간 우리나라는 지금 뭐 우리는 성장률이지만 저는 약간은 전 세계에서 지금 독일 국채도 뭐 제로에 팔리고 이런 거 있죠. 일본은 뭐 제로금리 20년 전부터 하고 우리나라 금리 내린다는 좋은 현상이 아니라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또 인플레이션 이렇게 하지만은 D라는 게 뭐냐면은 월급은 안 오르고 결국은 그랬을 때 자산이 제일 폭락이 돼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때 가장 좋은 거는 일본도 그렇잖아요. 작은 거 가지고 만족하는 삶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부동산이 너무나 해서 다들 소수들은 너무나 이게 업돼 있고. 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거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어떤 목표 그것을 달성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그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의 존엄성. 누가 돈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경제가 어떻게 돌더라도 내 가족, 내 자신 이게 노동이 아니라 어쨌든 투자가로 경제자료라는 게 어쨌든 투자 시스템이잖아요. 주식이나 부동산 배당이든지 그렇죠. 월세를 받든지 어쨌든 자본주의는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미국이 어쨌든. 근데 그 안에서 핵심을 파악해서 인플레이션 때는 잘 투자해서 그러다 너무 업되지 말고 디플레이션 시대를 잘 봐서 투자가는 미래를 보는 거니까는 그렇죠. 그걸 해서 미리 남들을 다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저기 가 있다는 건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버블인 거죠. 이치상 그러죠. 그러면 혹시 그 뭐 이루지 이 사람은 정말 목표를 달성할 것 같고 뭐 의지도 강하고 막 이랬는데 잘 안 되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뭐, 이유들은 뭘까요? 그게 뭐 아까 얘기했지만 대부분 중간에 그런 거죠. 좌절. 비교해서. 네, 비교해서. 제일 안타깝죠. 저는 이제 표현한 인계치까지 이 친구가 예를 들어 투자 매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매매를 패턴 만들 주식이나 뭐든지 만든다는 거는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계치까지 왔어. 제가 봤어. 99도까지 왔어. 100도가 너무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친구 나한테 쉽게도 90도까지 해놓고서 이게 뭐야. 스스로. 그러고서 소비를 하고 욜로가 되고. 그러면 진짜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치 등산 갈 때 안 보인다고 저 끝이 좀만 남았는데 그럴 수 있겠네. 제일 안타까워요. 그게 안 왔으면 솔직히 기회병은 없는데 이 친구들 했잖아요. 노력을. 그렇죠. 그럼 몇 년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데에는 우리 언론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저는 또 그런 걸 권장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TV 방송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방송 끊을 수 없죠. 미디어도 끊을 수 없죠. 그래서 중심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중심.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가치관이 뚜렷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